안녕하세요. 이슈 유튜버 빵구석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 선수 김인혁이 화장을 하고 경기에 나선다는 악플을 받는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혁 선수는 8월 18일 SNS에 네티즌으로부터 받은 악플을 공개했습니다. 왜 화장을 하냐? 많이 부담스럽다. 눈은 왜 그랬을까요? 기타 등등등. 김인혁이 지금까지 받은 악플들을 공개하며 마스카라 안 했다. 눈화장도 안 했고 스킨로션만 발랐다. 이것도 화장이라면 인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인혁의 개인 사진인데요. 사진 어플 보정이라고 하기엔 눈 부분이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네요. 그리고 경기 중 사진인데 김인혁 선수 왜 화장 의혹을 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속눈썹이 한껏 치켜 올라간 것이 배구 코트 천장에도 닿겠습니다. 김인혁은 화장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인혁이 화장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 사진들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사진은 2018년도에 경기 중에 찍힌 김인혁 사진입니다. 지금이랑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2019년도에 본인이 직접 올 인스타 라이브 방송입니다. 잠깐 보고 오실게요. 2165. 진짜 이거 봐. 고생해 얘들아. 놀리나. 그리고 이 사진은 김인혁이 인터뷰를 했던 2020년도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인혁이 화장 의혹을 받고 있는 21년도 최근 경기 사진이에요. 확실히 요즘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뭔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인혁이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눈 부분이 이질감이 많이 들죠. 뭐 아무튼 본인이 화장을 안 했다고 하니까 화장을 안 한 거겠죠. 와우!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화장 좀 하면 어떻습니까? 김인혁이 화장을 해서 욕을 처먹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김인혁이 배구 훈련 중에 땡땡이 치고 뷰티 유튜버들이 화장하는 영상을 존나게 본다던가 아니면 밤늦게까지 화장 연습하느라 늦잠을 자서 훈련에 지각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경기 전에 화장을 2시간씩 하느라고 몸풀기를 제대로 못해서 경기력이 존망이라 팀 패배의 원흉이 됐다던가 뭐 이런 이유라면 김인혁이 화장을 했다고 욕먹어도 싸죠. 근데 김인혁이 화장 때문에 경기력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악플러들은 남이사 화장을 하건 환장을 하건 오지랖도 참 넓습니다. 남자가 화장을 하는 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김인혁 선수 SNS까지 가서 악플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구 선수는 그냥 경기 열심히 뛰고 훈련 죽어라면 OK입니다. 거기에다가 팬 서비스까지 훌륭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네티즌들이 선수의 모든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김인혁 선수의 화장이 불편하거나 눈에 걸거칠 수도 있겠죠. 그럼 김인혁이 나올 때 채널을 돌리면 됩니다. 근데 굳이 막 김인혁 SNS까지 찾아가서 눈은 어떻 다 입술은 왜 그러냐 생긴 것 보니까 남자 좋아한다 AV 배우도 했었을 거다 이러한 찌라시들의 김인혁은 남자 안 좋아하고 여자친구도 있었다 공개만 안 했지 AV 배우도 안 했다고 해명을 했죠. 차마 악플러들 수준 오지고 지릅니다. 배구 경기 중에 클로즈업도 많이 되고 사진도 많이 찍히니까 잘 보이고 싶었나 보죠. 이런 사진들만 찍혀서 못생기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멋있는 사진 찍히면 기분 좋잖아요. 악플러들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음악 듣고 가시죠.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